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송준호입니다. 집행유예에 관해서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바로 이런 건데요. 그런데 누범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집행유예보다는 생소한데요. 누범은 무엇인지, 누범일 때는 어떻게 처벌되는지, 누범일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5조를 보면요. 1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 누범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2항에서는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잔기에 2배까지 가중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19년 1월 1일 음주운전으로 해서 교도소에서 만기로 출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누범기간은 제가 3년이라고 말씀드렸죠.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누범기간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또다시 출소 후에 누범기간 3년 이내인 2021년 6월 15일날 또 음주운전을 범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음주운전은 누범이 바로 되게 됩니다. 또 누범기간 3년이 지나기 전인 2021년 10월 1일 상습도박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누범기간 3년 지나서 2023년 1월 1일 종료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 상습도박 전체가 누범이 되게 됩니다. 쪽이 3년에서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전후 모두 해서 누범이 되게 됩니다. 결국 음주운전, 상습도박 모두 누범으로 처벌되게 되는 것이죠. 장기 2배로요. 이렇게 누범이 되게 되면 장기 2배로 처벌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배로 세게 처벌되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법정형이 어떻게 되냐면요. 음주운전 출소 후 누범기간에 또 음주운전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도로교통법 148조 1항 3호에 따라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장기에서 2배를 가중하게 되니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로 누범기간에 상습도박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기에서 2배가 되니까 최종적으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보셨겠지만 누범으로 가중처벌될 때는 징역형을 선고받는 때입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는 2배 가중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는 가중처벌을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누범기간이라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데요. 누범기간이라면 자신이 구속될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범기간이신 분들 지금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